제주는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야생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불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야생초차를 만들 수 있는지 네, 공부를 했습니다. 그 계절에 나는 식물을 가지고 차를 만들고 있고 대용차라고도 불리는 여러 식물을 가지고 재단을 하는 차들도 있고요. 카페인이 없는 차들이 많습니다. 저희가 구중국보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는데 정말 힘들 때 기계를 쓰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. 속인다는 표현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? 지키려고.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과 그리고 재료가 보면은 제주에서는 야생에서 나는 것들은 특히 이제 길가에서도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채취할 순 없거든요.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속이지 않고. 일단 저는 채취가 가장 어렵다. 네, 채취하는 게 네. 하나 이렇게 다 따야 되기 때문에 하루 거의 반나절 이상을 따도 한 10kg가 겨우 넘는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덮어서 만들면 한 1kg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너무 힘들다. 그래서 다들 안 하나 보다.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차를 마셔보면 또 결국엔 이 방식을 이제 고수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잊어버리고 나오죠. 다시 그렇죠. 또 네. 만드는 계기가 되죠.